우정의 사자춤. 학위 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? 네! 그래, 각자 뭘 할 건지 결정했느냐? 포리와 저는 선녀 옷을 입고서 선녀춤을 추기로 했어요. 포리! 오, 기대되는데. 다른 친구들은? 저는 마술쇼를 할 거예요. 저희는 펭수 서커스를 준비했죠. 짜잔! 그래, 그래. 알다시피 가장 뛰어난 장기를 선보인 학생들에게 신선학교 학예 회상이 수여되니 잘들 해보거라. 우와! 예! 이런. 보나마나 상은 이슈잉님 건데 다들 연습한 게 아까워서 어쩌냐. 슈잉은 뭘 준비했는데?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나의 연대기를 낭독할 예정이지. 그게 뭔가. 잘난 척 대회라면 1등 하겠지만 다들 좋을 것 같네. 맞아, 맞아. 뭐야? 그럼 너인 뭘 준비했는데? 나? 나는 아직 못 정했는데. 오, 나도 아직인데. 역시 자는 나랑 통하는구만. 예! 최고의 친구! 최고의 친구 좋아하시네. 아직 아무것도 안 정하고 날 비웃어? 그러게. 어서 정해야겠다. 다오와 모모. 너희 둘이면 사자춤이 어떻겠니? 사자춤이요? 그게 뭔데요? 슈리링 슈리링. 우와. 멋지지? 사자춤이란? 이 사자탈을 둘이서 쓰고 한 마리의 사자가 되어 춤을 추는 거란다. 그래서 협동심이 중요하지. 어떠냐? 해보겠느냐? 우와, 어려워 보이는데. 최고의 친구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, 그 막강 우정으로 하면 되겠네. 안 그러냐, 얘들아? 그럼. 좋소! 우리가 해 보이지! 함께 본때를 보여주세, 다오군. 아이, 난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겐가? 해야지. 좋아! 우리 최고의 콤비를 보여주자고! 멍청한 녀석들. 사자춤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.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. 타오군,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하는 건가? 미안해. 이거 어렵다고. 너무 화내지 말라니까, 무무. 아니, 누가 화를 냈다는 겐가? 잘 좀 해보자는 말일세. 줬어. 그럼 이번엔 앞발들기 연습이나 해보세. 준비하시고, 자, 올리시게. 이야! 오, 아이고, 뭐가 이래 흔들리나. 좀 더 힘을 내시게. 야, 알았어. 바로 그걸세. 어째 이리 체력이 약한 겐가? 한심하구려. 뭐라고? 네가 내 얼굴에다가. 쉬었다 하게나. 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? 예, 이제 트로피는 내 거다. 그 어렵다는 사자춤을 춘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
사자춤을 시도한 사람은 있었으나 막상 제대로 무대에 올린 학생은 없었지요. 친한 사이더라도 사자춤 준비 과정에서 다투고 원수가 되곤 했었으니까요. 하지만 전 믿습니다. 타오와 무무를요. 지금 중간 점검을 하고 있으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. 다오군, 이번에야말로 집중해야 되네. 나도 안다고. 아자. 제법이잖아. 야! 으이치. 아니 타오군, 또 그렇게 중심을 못 잡으면 어떡하나? 나도 더 이상 못 참아. 네가 자꾸 방귀를 떠서 그렇잖아. 뭐? 방귀? 그건 자네가 너무 내 아랫배를 꽉 잡아서 그런 걸 아이들 앞에서 말하다니 너무하구려. 너무한 건 무무 너라고. 애초에 난 사자춤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멋대로 끌어들였잖아. 흥! 그런 생각이었군. 그렇담 난 더 이상 자네와 함께 할 수 없다네. 흥! 나도 이렇게 안 맞는 너하고는 같이 못해. 잘난 척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. 선생님! 내 타오군을 무조건 믿고 지내왔는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. 처음부터 하고 싶지도 않은 걸 끌어들이고는. 아이고 저기야! 날 따라온 건가? 누가 할 소리? 이 녀석아! 손선생님! 난 너희의 우정을 믿었다. 그런데 다치기를 하다니! 공연이 사자춤을 추자고 해서 너희 사이만 안 좋아졌구나. 선생님! 하지만 무무가 자꾸! 아닙니다, 선생님! 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오군이! 그만 두거라! 사자춤 안 해도 좋으니 그건 갖다 버리도록 해라. 손선생님. 아, 위대한 슈잉은 그렇게 이 신선 학교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. 이상 뼈대 있는 가문 슈잉의 일대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. 슈잉! 정말 멋진 낭독이었어! 침이나 닦아! 에이그! 내가 하라는 건 다 했지? 아유, 그럼 당연하지! 샤오밍의 무용옷을 싹 감춰놨어! 키키의 마술상자 부품도 빼왔어! 잘했어! 아, 근데 연설을 했더니 목이 마르네. 아, 슈잉! 그거 우리 서커스 쇼할 소품인데 먹으면 어떡하냐! 그럼 발표 못하는 거지 뭐. 아니, 왜 다음 순서를 시작 안 하는 게냐? 큰일 났어요. 선녀 옷이 없어졌어요. 그게 없으면 선녀춤을 못 추는데. 보리. 저도 마술 상자가 망가졌는데 아직 다 고치질 못했어요. 이를 어쩌면 좋으냐? 선생님,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바로 저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시면 되겠네요. 하지만 무무하고 타오가 남아있잖아. 뭐? 하야, 바랄 걸 바래라. 그렇게 싸우고 나갔는데?
진짜 하이야 벌써 아유 오호 뭐 잘해보자 좋소 친구 자 시작하세 사자 앞발 들기 아, 뭐야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오오 이거야 뭐 내가 널 뒤로 넘길게 자 아야야야 안요 하자 오호 최고야 타오 정말 멋졌어 이게 다 무무 덕분이야 아닐세 이게 다 타오군 자네 덕분일세 아무도 못 가져가 두다다다다 타오와 무무의 우정이 흔들릴 뻔했지만 다시 화해해서 참 다행이네요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함께 이겨내는 사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만나길 바래요